안녕하세요. This is my architecture의 강병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몽의 대니얼 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몽에서 리드 시니어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네, 대니엘 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쿠몽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쿠몽은 대한민국 1위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입니다.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마케팅 등 300개 이상 카테고리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기업, 관공서, 스타트업 등 다양한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아키텍처는 보안 아키텍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안된 아키텍처이신가요? 네, 쿠몽을 사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비즈니스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별로 로그를 관리하다 보니 로그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보안 이벤트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효율적인 이벤트 관리를 위해 이벤트 발견, 수집 전송, 그리고 시각화 분석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와프나 가드듀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의 이벤트 룰을 통해 필요한 패턴만 키네시스 서비스로 스트림 데이터 전송하고요. 이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나 아테나와 같은 서비스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 이벤트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중요한 이벤트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디텍티브 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파인딩의 근본 원인을 빠르게 찾아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보안 이벤트와 AWS 리소스 이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동적으로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와프나 가드듀티 컨피그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각각 분석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큐리티 허브 서비스를 이용해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하고 AWS 벤치마크와 같은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자동화된 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AWS의 리소스 이벤트와 매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네요. 네, 맞습니다. AWS 보안 이벤트는 악의적인 IP 리스트를 찾는 단순한 탐지도 있지만 보안 이벤트 간의 패턴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드듀티에서 특정 인스턴스의 서버 포트와 원격 통신을 하는 보안 파인딩을 찾은 경우 그 인스턴스가 정상적인 활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리소스 간의 다양한 세부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나 VPC 플로우 로그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텍티브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리소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간대별로 파악할 수 있어서 디텍티브 서비스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정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동화된 형태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이벤트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람다나 또는 SNS 서비스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가 비활성화되거나 S3 버켓을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은 S3 버켓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이것을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시스템 매니저나 람다의 오토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번 아키텍처를 도입하시고 나서 얻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보안 이벤트를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80% 이상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이벤트도 대응하는 데 몇 시간씩 걸렸지만 지금은 우선순위가 높은 이벤트는 자동으로 처리하고 통합된 환경에서 간단한 쿼리로 조회가 가능하다 보니 복잡하지 않는 이슈는 몇 분 이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향후에 이 아키텍처를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AWS 리소스와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의 보안 이벤트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ECS, EMR 등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안전하게 배포하고 그리고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보안 위협이 탐지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니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is is my architecture였습니다.